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모독해요. 하나님 영 이게요. 하나님을 모독할 정도면 정말 그 맨 입에서 막 저주를 하나 보다. 아니에요.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? 물질이 전부지. 이런 말도 똑같이 하나님 모독입니다. 돈이 최고죠. 뭐 이런. 뭐 죽은 뒤에 누가 보장하나요? 살아서 돈이 최고죠. 여러분 욕심이 채워지는 게 중요하지 남 생각하지 마세요. 그러면 성공 못합니다. 이거 다 지금 하나님 저주하는 소리들이에요. 그렇죠? 참나가 어디 있습니까? 성령이 어디 있어요? 인간 정신은 이 뇌의 작용일 뿐이에요.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. 이거 다 하나님에 대한 저주입니다. 그 강약은 있지만 다 저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거예요. 양심이 어떻게 답입니까? 약육강식이 자연의 섭리죠. 이런 말들 다 하나님에 대한 저주예요. 그러니까 지금 되게 심각한 말이라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저주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심각한 말이 아니어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다 하나님 저주들이에요. 그렇죠? 예수님 말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구현하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어기는 말들이 있어요. 그 말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. 저주고.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죠. 하늘에 거하는 자들, 천국에 사는 사람들을 모독하였습니다. 그 천국에 사는 사람들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도 멸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우습게 얘기하고 하나님 천국이 어디 있어? 하고 네 욕망이 충족돼 거기가 극락이고 천국이지.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. 양심 지켜서 뭐 천국 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? 이런 식으로. 지금 네가 잘 살아야지. 네가 성공해야지. 너가 그 쾌락을 얻는 게 중요하지.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신경 쓰지 마라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. 그래서 이런 말들이 달콤하게 들리는 거죠. 지상에서 아주 욕심을 충족시키면서 제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.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. 명예욕, 무력, 뭐 온갖 욕망들이 채워지는 어떤 그런 걸 노래하겠죠. 이 짐승은 나만 따르면 그걸 다 채워주겠다고 하겠죠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저 사람 따라가면 물질적으로 크게 성공하겠구나. 그때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. 이게 다른 사람한테 죄 짓는 일인가 아닌가. 근데 죄 지으면서 한다. 보이스피싱 하면서 돈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 있죠. 남의 돈 그 뺏은 거라 그냥 귀한지도 모르고 막 쓰고 그런 사람들 있죠. 그런 사람들 지금 다 지금 생각해 봐야죠. 양심 성찰해 보면 나오죠. 찜찜한 일이다. 그러니까 자명한 일을 하지 않고 찜찜한 일을 통해서 너 하나만 잘 살면 된다 하고 유혹하는 가르침들, 이게 짐승으로부터 나옵니다.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짐승인지도 봐야 돼요. 이 시대에 물질 문명의 선봉장들, 선구자들, 물질 문명의 리더들, 물질 문명, 욕심 문명을 퍼뜨리는 약육강식 논리를 퍼뜨리는 사람들, 그 신자유주의니 뭐니 해가지고요. 그 학문적으로 자명한 얘기까지만 하면 좀 괜찮아요. 그런데 거기에 의도를 가지고요. 원래 이 인류는 약육강식이야.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잡아먹는 거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잡아먹는 거야. 이렇게 가르치면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삶의 실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어기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런 말들은 조심하셔야 돼요. 자,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드렸냐면 이 짐승을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. 하나님 모독할 정도면 내가 짐승 어떻게 알아보겠지. 아니에요. 알아보지 못하게 이미 여러분은 짐승의 표를 막 이마에 받고 손에 받고 다 받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아주 마귀에 충실한 거기 막 그 군인이면서 본인이 교회에 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. 알고 보니까 내가 나가는 교회가 마귀 소굴일 수도 있어요. 가보니까 막 목사님이 별 막 투수 타고 막 마귀 군대에서 투수 타고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내가 막 내 주변 사람들 다 장교고 막 이럴 수도 있다고요. 이게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. 영혼은 안 보이잖아요. 영혼이 어느 소속인지는 안 보여요. 겉으로 그러니까 멋지게 교회 만들고 멋진 옷 입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이게 해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.